이제 막 도단한 새싹은 더 연한 빛깔을 띠는데요. 원래 있던 초록빛 잎과 자라나는 연두빛 잎의 조화가 아름답죠.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들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새싹처럼 신선한 음악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김나영, 셀라장 두 분과 라이브 초대석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 먼저 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장입니다. 여, 반갑습니다. 네, 나영 씨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앨범 준비하면서 이제 콘서트 이제 곧 해가지고요. 네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지금 뭐 한창 또 신경 써야 될 때네요. 네. 콘서트 준비 때문에. 맞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보면 또 소속사도 바뀌셨죠. 맞아요. 근데 그게 예. 어떻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바뀌었는데 네. 저희 원래 있던 대표님이 잠깐 거기 갔다가 예. 같이 대표님 따라 다시 돌아온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 나영 씨는 러브게임 늘 너무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예. 우리 스텔라 장도 두 번째 출연입니다. 네. 아, 네네. 그때 박문치 씨하고 함께 맞아요. 예, 그날 나가면서 많은 얘기 했어요. 아 방송 재밌었죠? 이런저런 얘기 재밌었어요. 네네 네.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오늘 초면이에요. 러브게임 가면 맞아요. 다 두 분이 인연이 있는데 네. 이렇게 네. 두 분의 초면이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사실 MBTI가 EI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I 저도 I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I 네, 저는 두 분이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두 분이 서로 초면에 좀 I가 좀 근데 저는 I끼리 만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나 너무 공감해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오히려 이가 네. 막 너무 네. 그 뭐라 그러지 막 나한테 너무 막 적극적으로 그러면 네. 나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나 막 힘들 때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네. 그냥 아이가 낫다. 네. 그리고 숫자도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네. 이게 말 한마디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전 두 분을 뭐 좀 어떻게 더 좀 아 정말요? 근데 그냥 아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편하게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오늘 방송도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제가 라이브를 리허설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하. 너무 노래 잘해가지고 예 신곡이죠 이별 자서전. 네 맞습니다. 우리 나영 씨 곡 설명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 작곡가님이 울랄라 세션에. 네. 작곡가님이신데 네. 그 이렇게 제가 해온 발라드를 다 담아내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이별의 어떤 마침표를 이렇게 딱 자서전을 써보자 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신 거라서 들어보시면 내 이별의 어떤 집합체를 느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애절함의 극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짜 더 이상 애절할 수가 없어. 목 매는 줄 알았어요 아까. 라이브 진짜 리허설 그 정도 하기 다행이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1절도 다 안 하시더라고. 1절 끝까지 안 하고 감질만 날 때 이제 딱 끊어서 거기서 딱 끊어버리면서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1절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걱정했는데 걱정이라 저도 목이 쉴까봐 네네 일부러 걱정이라 좀 덜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정말 애절함의 극치 1절도 리허설을 안 해봤다는 김나영 씨의 이번 신곡을 한번 저희가 없어서. 라이브로 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별 자서전 얼마나 슬픈 곡인지 예, 박수로 예, 김나영 씨의 라이브를 청해 볼게요. 지어낸 이야기처럼 한순간 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또 나 허무하게 너를 잊어가고 요즘 난 너 없이 슬픔도 잊은 채로 살아가 내 안에 너 아니 다른 사랑으로 채워져가 한때 단 한 번에 사랑이 영원해야 했던 아니면 안 됐던 그래야 진짜 사랑이라 믿었던
이렇게 또 또 또 나 허무하게 너를 잊어가고 이별 5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너무 숨을 못 쉬겠어. 지금 네. 바로 옆에서 들었잖아요. 네. 여기 어떤 분이 네. 박성우님이 오 네. 스피커 뚫고 나오시는 줄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 지금 진짜 헤드폰 그쵸? 더 크게 들려요. 네. 마이크보다. 이거 타고 넘어오고 저는 이제 헤드폰을 빼고 들었는데 하면 아 정말요? 아 소리가 내 귀를 막 이 찔러 막 너무 가깝게서 소리가 정말 사람을 막 공격한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아 아니 이렇게 힘들어서 사랑을 하겠냐고. 아유 아, 사랑하지 마십시오 다들. 아유 아 힘들다. 어 진짜. 저는 그 수미상관이잖아요. 약간 그 노래가 예, 처음 예. 시작 도입부로 끝나는 그런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더 힘들잖아요. 아 그렇게 확 올렸다가 네, 감정을 확 다시 이렇게 하고. 예. 멋있다. 아, 아유, 아,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어떻게 정말 박수밖에 안 나와요. 아유, 예. 이별 노래 브랜드 김나영이라고 배로 이인님이 문자를 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공구 이인님이 혼자만 부르려고 만드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곡은 노래방 가서 있어도 노래 못할 것 같아. 사실 어때요? 뭐 몇 키 내려서 불러야죠. 아니 몇 키를 낮추면은 나중에 또 낮은 음이 안 나잖아요. 아 그렇네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노래방에서 저랑 세 키를 낮추는데 저음이 안 나. 바꾸면서 하면 안 돼요? 바꾸면서 하면 어떤? 제가 바꾸면서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옥타브를 막 올렸다가 내가 막 낮췄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개인기라니까요. 그게 더 진짜 절대 음감이어야 할 수 있는 힘들어요. 그때 올라가면 됐어. 내가 한 옥타브를 낮추고 저음은 내가 한 옥타브 올리고 노래가 이제 새로운 곡이 됩니다. 신곡이 됩니다. 어려움이. 야 김나영의 이별 자서전 여러분 네. 라이브였습니다. 6166님이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인데 내일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중요한 전공 시험이라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나영 언니 나온다고 해서 들으면서 공부 중.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시험 잘 보시라고 선물 갑니다. 6166님 파이팅. 파이팅. 네. 자 그리고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했고 우리 스텔라장은 이제 신곡이 발표됐는데 네. 콘서트장에서 그죠? 콘서트에서 네. 오픈하신 거죠? 네, 성공개 하신 콘서트를 거죠? 먼저 하고 그쵸? 그다음에 곡을 발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팬들 앞에서 불러보면 그 느낌이 좀 와요? 어때요? 더 떨려요? 사실 이게 앵콜 곡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신곡이지만 네. 그냥 다 찍어라, 다 가져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네. 그리고 저는 이 곡이 되게 쉬운 후렴구가 있어서 네. 좀 처음 들어도 네. 다들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공연에서 제일 재밌게 불렀어요. 네, 네, 네. 좋다. 좋은데 또 다 영어도 가사가 다 영어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려워. 일단 특별한 영어. 이유가 있어요. 다 영어로 처음 만들 때부터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든 곡이어서 요즘 제가 좀 그 영어로 가사 쓰는 거에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쓰는 데모가 좀 많아요. 하는데 예. 이게 그 I can do this every day라는 예. 곡인데 예. 이게 반복이 계속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이게 나는 이걸 매일 할 수 있어.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게 예. 한국말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좀 이상하긴 하다. 왜냐면 I can do this 이게 편하지. 이걸 그쵸? 약간 무슨 말인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영어 곡만 낼 거다는 아니고 예. 네. 아니 근데 노래 부를 때는 불어 나 이런 거랑 영어 부를 때랑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그 말할 때 톤의 차이처럼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발성이 조금. 네. 그럼 이게 I can do this를 예 이거를 이제 불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I can do this every day 이거를. Je peux faire ça tous les jours. 와 이거는 완전 멋있는데? 네. 멋있긴 한데 쉽게 따라 부를 수는 없겠네요. 우리는 못 따라하지만 네. 그렇게 그 부분을 부르면은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게 또 그 박자감이 맞아야 되는데 네. 그 Je peux faire ça tous les jours 이게 되게 물 흐르듯 흘러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딱딱 끊어주는 느낌이 또 있어야 돼서 하려면은 I can do this 그 이게 더 한국말과 불어 중간에 어디께에 그 영어가 제일 적합했다. 그래. 네. 너무 이해가 되죠 이제. 맞아요, 왜 맞아요. 이걸 영어로 썼는지 맞아요. 저희가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곡도 너무 좋아서 I can do this every day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맞아요. 나옵니다. 중독성 있는 곡이에요. 박수로 거라서.
네. 서서. 박수로. 네네. 서서. 예, 카메라 올려드릴게요. 네. 자. 아니 노래가 폭신하면서도 슬라당 씨 목소리도 달콤하면서도 그 이 곡을 자기가 좀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성취감이 올라가는 그 뭔지 맞아요. 알죠? 이게 저를 내가 위해, 불러야 돼 내가. 저를 네. 위해 만든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좋다. 요즘에 막 오은환 이런 뭐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이럴 때 정말 뭐 운동이라든지 혹은 뭐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거 이제 영상 올리시는 분들은 I can do this every day 이 곡을 부르면서 또 이거 깔면서 삐지로 쓰시면 진짜 너무 좋겠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라이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저는 희한하게 그 왜 핸드폰이 제 얘기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예. 알고리즘으로. 맞아 나 그 맞아 그런 거 같아요. 뭔지 아세요? 알아요. 아, 진짜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나도. 네, 저는 이제 스텔라장하고 같이 나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그냥 바로 그날 예. 그 어플에 음악 예. 어플에 맞아요. 신곡이 뜬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가 하는 얘기 듣나 봐 예. 진짜 얘가. 그래서 그때 이제 차에서 이제 들었는데 예. 저한테 해주는 얘기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콘서트 준비 중인데 지금 너무 좀 지칠 때 네 이제 좀 약간 버겁고 힘든데 맞아 너 할 수 있어 약간 이거를 약간 되게 또 가볍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너 할 수 있어 맞아 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느낌이라서 맞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에 그런 힘이 있어요. 네. 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톤으로 보통 얘기 안 하고 너 할 수 있어 조금 맞아. 이렇게 맞아. 좀 강하게, 강하게 좀 얘기하는데 그거 급하게. 말고 지금 스텔라장의 그 목소리를 얘기하니까 네, 이게 맞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사소하거든요.
많거든요. 네. 그 할 수 있는 것들의 리스트가. 네. 이제 뭐 작게 봤어요. 그, 네. 네. 뭐 물 마시기. 맞아요. 뭐 양치하기. 뭐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자아도취하는 거예요. 나 너무 멋진데? 이러니까 약간 아, 나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네. 이거 봐 나 할 수 있어 봤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 작은 성취감이 여러 개 네. 모이고 아, 그런 자신감이군요. 너무 좋았어요. 오형구님이 일할 때마다 참 잘 듣고 있습니다. 내 자존감 감사합니다. 회복곡 이분께 선물 가고요. 잠시 후 4부에도 여러분 두 분의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라이브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텔라장 김나영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연지님이 주셨는데요. 나영님 작년 연말 콘서트에서 캐럴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번 콘서트에도 특별한 셋내 있을까요? 기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엔 캐롤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캐롤은 아니죠. 그렇죠? 네. 캐롤은 안 되고. 어떤 네, 이벤트가 있을까요? 5월이고 하고. 5월. 네, 조금. 이제 그냥 업템포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이제 콘서트에서 커버하는 구간들이 좀 있는데 네, 네 오, 제가 커버 너무 기대돼요. 네, 저 그 인터넷 그에서 예. 제가 노래방에서 불렀던 거가 조금 화제가 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신나는 노래들을 이제 토대로 이렇게 싹 해놨으니까 아마 더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정말 예, 기대가 되는 스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6137님이 나영 누나의 노래 특히 홀로를 자주 들으며 가수를 꿈꾸게 됐는데요.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요즘 너무 힘든데 최고의 예대를 졸업한 누나 입시 꿀팁 알려주세요. 이거 뭐 입시 꿀팁. 꿀팁 뭐가 있을까요? 꿀팁은 그냥 그거예요. 안 볼 사람이니까 그냥 떨어질 생각으로 해라. 마음을 완전 비우고. 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붙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합격자 발표 때 보지를 않았었어요. 아. 그 네. 정도로 마음을 그냥 네. 비우고.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꿀팁인 네. 것 같아요. 네. 이거 약간 면접 보러 갈 때도 네.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안 붙으면 그냥 아저씨다 막 다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 두 번 안 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아 여러분 그냥 마음을 그러니까 완전히 비우라는 거죠. 네, 그냥 완전 내려놓고. 그래야 자기 실력이 또 나오는 그런가 봐요. 예, 6137님 힘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선물 가고요. 봄 내음보다 너를 라이브로 바로 청해 들을 텐데 네. 요거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적재 씨하고 네 그죠? 맞습니다. 적재님이 기타를 쳐주셨고 아니 그래서 적재 씨가 원래 그렇게 잘 세션 참여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저는 적재님을 잘 모르는데 네. 네 이제 저희 이제 작곡가이자 저희 이제 대표님이 이제 부탁을 해주셨는데 다 너무 감사하게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컬에 했는데 이제 작사는 제가 했고 네. 좀 뭐랄까. 떠나간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네. 그 강아지 키우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봄인데 봄 내음보다 너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특별한 제목이에요. 네. 예. 자, 김나영 씨의 라이브를 박수로 청해 볼게요. 지나갈 때면 나는 고개를 떨고
기려 날 안아줬던 너 아직 너를 그리워해 여전히 너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와 걷던 길목을 지나갈 때면 나는 고개를 떨고 너를이란 곡이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생각나네요. 요즘 내 눈물 버튼 2892님 주셨고요. 반려견 꽁이와 산책 중에 듣는데 울컥합니다. 7271님. 이 노래가 눈물 버튼이란 분이 많이 계세요. 0109님도. 네. 차에서 엉엉 아직 강아지 보낸 경험은 없지만 위로가 되는 곡입니다. 잘 키울게요. 이런 글도 주셨고요. 한정은님이 먼저 떠난 반려견을 생각하며 들어요. 아직도 너무 보고 싶어요. 라는 요즘 반려묘 키우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물 버튼이라면 박종명님도 퇴근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라이브? 저는 이걸 네. 어떻게 안 울고 부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진짜 너무 약간 그 컨트롤이 엄청나다라는 네, 예. 생각이랑 또 저도 이제 집에 고양이가 두 마리 있는데 이제 9살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막 병원 데리고 다니면은 네. 뭐 한 군데씩 조금씩 문제도 생기고 이러니까. 약간 걔네를 보면서 듣는 생각들이 이제 같이 떠오르면서 진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저 가사를 썼을까. 아휴, 그러니까 가사를 너무 잘 썼죠.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반려견 호나에 대한 사랑이 또 특별해서 이 호나 근황과 자랑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꽤 계셨어요. 아 그래요? 예. 저희 호나는 이제 11살의 닥스훈트고 네. 뭐 진짜 잘생겼어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보는 사람마다 놀래요. 눈이 너무 사슴 같다고 그래요. 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엄마들 자랑을 왜 좀 봐야 돼. 예, 엄마들 아니, 자랑은 진짜 잘생겼어요. 팩트. 네네. 예. 아, 잘생긴. 예, 팩트. 예. 그리고 기타, 우크렐레, 피아노 등등 할 줄 아는 악기가 많으시잖아요. 3797님. 예. 우리 스텔라장은 진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너무 많죠. 사실 메인으로 하는 건 기타고 그냥 다른 거는 좀 할 줄 안다 뿐이지 막 잘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아니 근데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영상에서도 지금 너튜브 검색하면 여러분 스텔라장 검색하면 뭐 기타 치면서 부른 곡들도 있고 그리고 뭐 뜨거운 안녕도 영상이 엄청나게 핫하거든요. 그래서 네. 영상 조회수를 합하면 이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쵸? 노래하는 영상들. 제 너튜브에서 좀 특히 하나가 좀 이렇게 해외에서도 많이 이렇게 그 뜨거운 알고리즘에 아니요 라따뚜이 OST가 라따뚜이 OST 네, 그게 천 몇백만이 되면서 라따뚜이 너무 좋아. 갑자기 그렇게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 주접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요. 왜냐면 조회수가 여러분 뭐 2000만이 넘어가고 하니까 뭐 엄청 많은 분들이 각 나라에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팬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아 저는 그 댓글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뭐 손에 뭘 들고 있었는데 바게트로 변했다. 뭐 이런 아, 네네. 네, 그런 유형의 댓글들이 되게 많아서 네. 그래서 저도 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댓글 다 보고 계시고 예.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이제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텔라장을 대표하는 곡이 네. 어떤 곡이냐라고 그 질문을 받았는데 네. 그 제일 알려진 곡들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저는 그냥 나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는 곡을 골랐는데 그게 집에 가자라는 곡이었어요. 장병들 앞에서 위문 열차에서도 한번 네. 불렀는데 네네. 정말 다시는 선곡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네네네. 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 선곡 미스로 또 이런 미스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선곡한 건데 왜 어느 순간 그 느낌을 팍 받으셨어요? 아, 왜냐면 제가 이 곡을 다른 데서도 마지막 곡으로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네. 그냥 너무 익숙하게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선곡을 했는데 네. 약간 아 마지막 곡으로 이제 집에 가자 하는데 다들 네. 눈빛이 아. 너무 약간 지금 나는 못 가는데 약간 이 슬퍼. 그래서 네. 진짜 너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멘트가. 갑자기 그래서 분위기가. 그래서 바로 불러야 되는데 네. 차라리 부르고 나서 소개를 할걸 그랬나. 진짜 너무 죄송했습니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바로 몸으로 느껴졌군요. 네. 네. 오늘은 근데 이 네. 퇴근길이기 때문에 너무 네. 좋은 선곡입니다. 정말 적절한 선곡이에요 오늘은. 다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진짜, 네. 예, 집에 가자.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너무 좋지. 집에 가자.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스텔라장. 제가 또 집을 좋아해가지고. 집순이로 유명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저를 대표하는 곡입니다. 네. 집에 가자. 아, 네. 이 곡입니다. 예, 스텔라장의 라이브. 집에 가자. 박수로 청해볼게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쉬러 간다. 넌 어땠니? 분명히 사자 아기
감사합니다. 와우. 집에 가자 였습니다. 휘파람을 진짜 잘 부시네요. 진짜 잘 부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엄청 소리가 아, 잘 들어가죠? 네, 저의 먼 훗날의 꿈이에요. 휘파람 뭐. 세션. 오,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예요? 네,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 필요하시면 필요해요? 언제든지 만들면 되죠. 아니 근데 이제 이별 노래는 근데 사실 휘파람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좀 구슬프게 들어가시지 아, 않을까? 싹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슬플 수 있다고 아, 저는. 와, 이 진심이네. 아니 스타일러 당시에 또 이런 면을 진심이래. 제가 아니 이게 애정 없으면 이거 못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평소에 연구를 좀 많이 하셨네요. 진짜 너무 잘하신다. 두 분의 콜라보 응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근데 휘파람 콜라보. 휘파람 콜라보. 왜냐면 음색이 사실 너무 달라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노래를 할 순 없겠지만 너무 차이나는 음색이라 서로 아, 얘네. 휘파람 콜라보 응원합니다. 아, 재퇴근송이에요. 너무 좋아. 3965님 그리고 긍정님 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째 밤 11시까지 야근 중인데 그래도 스텔라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당이 충전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분께 감사합니다. 선물 갑니다. 긍정님 그리고 사사이사님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이 노래 듣고 기분 풀려서 편의점 들렀다가 집에 가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이 우울했다가 노래 한 곡에 정말 마음이 순간 가벼워져서 맞아요. 이러면서 편의점 가는 거 그 기분 알아요? 아, 네. 가서 맥주도 가서 들면 맥주 사고 과자도 사고. 사고 그냥 그 노래 한 곡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사 이사님께도 선물 감사합니다. 갑니다. 이미용님 집에 날아가겠네요. 멜로디 타고 예 그렇죠. 아. 휘파람 타고 그렇죠. 귀여워. 오형구님이 여러분 휘파람까지 라이브로 하는 스장님 공연에 오시면 풀로 뿌는 스장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재능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언어도 너무 여러 개를 하시고. 근데 그 이런 뭔가 저는 궁금한 게 악기를 뭐 근데 워낙에 잘 다루셔서 그런가 이게 떨리지 않아요? 공연 때 이럴 때 하거나 라이브로 네, 하려면. 왜냐면 익숙한 악기가 아닌데 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기타 외에는 네. 약간 네. 기타 외에는 다 틀려요. 그래서 그래서 좀 무대에서 약간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면서 사실 아무도 모르긴 하죠. 그렇죠. 네. 아무도 모르지. 아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네. 네. 아 그러면 콘서트는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게 또 이제 라이브의 묘미잖아요. 아, 이 자신감 놀랍습니다. 아, 내가 틀려도 그냥 하시는 거군요. 네. 오케이. 이게 근데 정말 즐기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는 이거 틀리면 어떡해 하면 아예 이 맞아요. 시도를 못 하잖아요. 네.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는. 아 그래요. 네. 저도 완전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무대를 봤을 때 네. 뭔가 음이탈이 났다. 네. 재밌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 음이탈이 났네 노래를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고. 게 아니고 예. 약간 오히려 되게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티스트는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못 자죠. 우리는 즐거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음이탈? 누군가의 즐거움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스텔라장은 이불킥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즐겁지. 우리는 누군가의 즐거움. 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됐어요. 예. 준비할 때 큰 힘이 됐죠. 큰 힘이 됐어요. 아, 오늘 힐링 요정입니다. 스텔라장 힘을 많이 주시네. 힐링 요정이야.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나영 솔직하게 말해서 나를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나영님 콘서트가 너무 기대돼요. 3798님 두 분 올해 활동 계획 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꽁무니 쫓아다닐래요. 라는 글 보고 계시죠. 네. 네. 활동 계획 좀 알려주세요. 뭐 저는 이제 올해가 10주년이어서 네. 정기 준비하고 있고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10주년 때 또 나올게요. 네.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직 안 됐어요. 아, 근데 아니 곡은 완성 많이 해놓으셨죠? 곡은 많이 써놨죠? 네,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만들고 있으면 곤란한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I can do this. Every day. Yeah. I can do this every day.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나영 씨는 네, 저는 이제 다음 주 5월 4일, 5일 콘서트를 잘 마무리하고요. 많이 놀러 와 주세요. 네. 저기 블루스퀘어에서 하니까 그리고 가까워서 그리고 네. 이제 가을에도 이제 또 좋은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신곡. 네, 최근에 그리고 그 눈물의 여왕 OST 나왔거든요. 맞아. 일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 눈물의 여왕은 지금 시청률이 좋아서 아마 김나영 씨 목소리를 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요. 여러분 4일, 5일입니다. 이제 네, 어린이날도 끼어 있으니까 네.
오늘 감동받으셨던 분들은 예, 망감부 네. 두 분과는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